세계 최고의 도시인 뉴욕. 그 이름에 걸맞게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이 즐비한 곳이기도 합니다. 2024년 4월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뉴욕 최고의 레스토랑 100곳을 선정했는데요. 해당 리스트를 선정한 음식평론가 피터 웰스는 뉴욕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배고프고 호기심 많은 고객이 방문할 가치가 있는 100개의 레스토랑을 찾으려 노력했다 라며 식당으로부터 그 어떤 무료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순위에 들어간 한식당은 총 7곳이었으며 맨해튼에 위치한 아토믹스가 전체 4위로 한식당 중 최고 순위를 차지했죠. 아토믹스는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작년 순위에서 두 단계가 떨어졌고 작년 리스트에 올랐던 두 곳의 한식당이 이번에는 리스트에 오르지 못했지만 추가로 세 곳이 올라가 하나 더 늘게 되었습니다. 리스트에서는 제주 누들바가 16위, 아토보이 30위, 옥동식 40위, 윤해운대갈비가 52위, 오지미 77위, 91위에 마포코리안 바비큐가 올랐죠. 반면 중식당은 5곳, 일식당이 4곳에 그쳤는데 뉴욕을 포함한 서구권 사람들이 한식을 인식하게 된 게 두 나라의 식문화에 비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 꽤 놀라운 일입니다. 과거 저희 채널은 뉴욕 내 고급 한식 레스토랑에 대한 영상을 다뤘고 리스트에 언급된 식당 중 일부 역시 다룬 적이 있었기에 그리 놀라운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해당 리스트에 언급된 식당 중 제 흥미를 끄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마포 코리안 바비큐라는 식당의 모습입니다. 왜냐? 해당 가게를 제외하며 곰탕, 제주식 국수 등의 메뉴를 사용했음에도 뉴욕 메인거리에 위치하며 현지화 및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고 있으나 해당 식당의 경우 퀸즈 지역에서 유일하게 리스트에 오른 것은 물론 누가 봐도 한국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모습과 메뉴를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매체는 해당 식당에 대해 거칠고 활기차고 직설적이며 지글지글 끓는 쇠고기 향이 너무 진해 공기가 거의 단단하다. 갈비는 유능한 여성들이 날카로운 가위를 휘두르며 탁상 숯불 위에 구워낸다 라고 설명했는데 딱 어떤 느낌인지 쉽게 알 수 있죠. 결국 뉴욕에서 한식의 인기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핫도그와 같은 길거리 간식에 머무르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최근엔 뉴욕의 기사식당까지 등장해 현지 매체에서 화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한식의 인기, 현지 매체들의 최근 소식들, 그리고 그들이 한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말이죠. 오늘 트루코리아는 뉴욕 한식 인기 근황을 각종 외신과 기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사식당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기사식당이 뭡니까? 택시기사분들이 일을 하다가 와서 편하게 식사하는, 가격도 적당하며 맛도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죠. 딱 이렇게 뉴욕타임스에 소개되었는데요. 2024년 4월 16일 뉴욕타임스의 음식 및 와인 작가로 12권의 요리책을 집필한 플로렌스 페브리컨트는 기사를 통해 뉴욕 맨하튼에 오픈한 해당 식당을 소개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는 택시 운전사를 위한 식당을 기사식당이라고 부르며 비빔밥, 매운 돼지고기 또는 현지의 신선한 해산물과 밥, 반찬 등의 가정식 음식을 제공한다라며 이 음식점의 빈티지한 장식에는 한국 달력, 벽걸이형 선풍기, 무료 커피를 내리는 기계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네요.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도시 외곽 어딘가에는 분명 있을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코리아타운이 아닌 말 그대로 뉴욕 도심 한복판에 기사식당이 열린 겁니다. 평가는 어떨까요? 구글 리뷰에 따르면 정말 맛있는 한국 음식, 나는 편하고 이 전통적인 컨셉이 너무 좋다. 불고기를 받았는데 작은 요리 하나하나에 큰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다. 라는 리뷰. 이 장소가 우리 동네에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맛집 리스트에 추가했다. 음식은 놀라웠고 반찬의 다양성은 매우 높았으며 분위기는 매우 활기찼다. 서비스는 10점 만점에 11점, 커피 자동 판매기도 있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라는 리뷰도 보이네요. 현지 매체 이터뉴욕 역시 해당 식당을 취재했는데요. 해당 식당의 창립자는 젊은 이주 한인들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캐주얼한 한식을 선보이고 뉴욕의 전통 한식 식사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 라는 말을, 또한 한국인의 감정인 정을 언급하며 한국의 정신, 요리, 문화에 대한 사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 설명했던 것처럼 이젠 퓨전 한식을 넘어 더욱 한국스러운 식당이 뉴욕에서도 사랑받고 있다는, 적어도 그런 컨셉이 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한식이 뉴욕에서 인기 있는지 알 수 있는 글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2024년 3월 22일에는 음식점을 다루고 평가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미슐랭 가이드가 뉴욕 최고의 한식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기사를 올립니다. 기사는 서문에서 국수와 함께 톡 쏘는 매운 라면 한 그릇을 먹든 바삭한 김치전을 먹든 뉴욕커들은 한국 요리에 열광한다. 뉴욕 최고의 한국 레스토랑 12곳을 소개한다 라고 말했죠. 매체는 총 12곳의 식당을 선정했는데 이곳에서 아토보이, 아토믹스, 오지미, 제주누들바 등 뉴욕타임스 리스트와 같은 곳도 있지만 그 외에도 쌈밥을 파는 한가위, 고기와 함께 돌솥비빔밥을 파는 코트, 순두부를 파는 초당골 역시 소개되었습니다. 최근 기사 중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기고한 글도 눈에 띄었는데요. 뉴욕이라더니 왜 갑자기 LA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확히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자가 뉴욕에서 한식을 조사하고 탐구하여 적은 기사입니다. 제목은 뉴욕에서 가장 멋진 한류 식당은 LA가 가지 않는 곳으로 간다. 캐비어와 김치입니다. 흥미로운 부분만 잘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식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번창하는 것과 별개로 세계에서 정점을 달리고 있었다. 한국 요리사들은 자국 요리의 구성 요소를 취하고 유럽 중심의 웅장함을 틀에 맞춰 맛과 표현을 재구성했다. 케이팝, 영화, 드라마, 비디오 게임을 아우르는 한국 문화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뜻하는 한류의 정점은 요리다. 한식 요리가 세계 금융과 미디어의 수도인 뉴욕, 특히 부가 집중되어 있는 맨해튼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다. 나는 고급 한국식 식사에 대한 현대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뉴욕의 순간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깨알같이 자신이 사는 LA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LA의 코리안타운은 도시의 지리적, 시민적 중심부에 위치하며 맛있는 음식으로 활기가 넘친다. 구운 두부, 섬세한 만두, 살아있는 냉면, 보쌈, 탁상에서 구운 갈비 등 유서 깊은 현지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은 수십 년 동안 스트립몰과 독립형 건물에 줄지어 늘어서 있으며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 분명히 말하자면 LA의 한국식 식사 문화는 그 자체로 완벽하고 절묘하다. 그러나 만약 새롭고 호화로운 뉴욕의 한국 음식을 알고 싶은 LA 사람이 있다면 이곳엔 분명 보람찬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 라며 놀랍게도 LA인의 한식 마니아들에게 뉴욕 한식 여행을 추천했네요. 이외에도 다양한 뉴욕 한식당을 다니며 간장, 된장, 고추장에 대한 언급, 쌈부터 우리가 흔히 먹는 돼지김치찜, 계란후라이, 그리고 김에 밥을 싸서 먹는 것도 적혔으며 매주에 대해서는 로스앤젤레스의 맛이 난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는 기고자가 거주지인 LA에서부터 한식을 즐겨왔기에 가능한 말인 것 같습니다. 즉 내용을 정리하면 LA의 한식당과 뉴욕 한식당 문화를 비교하고 탐구하는 기사인 거죠. 최대 한인타운이 있는 LA에서 따로 뉴욕의 한식을 취재하고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뉴욕 내 한식의 인기는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동네 음식점, 숨겨둔 맛집, 고급 한식당 등 익숙한 음식을 뉴욕커도 즐긴다는 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 제가 처음 채널을 만들었을 때도 해외에서 인기 있다고 주목받았던 대부분의 한식당이 퓨전 요리에 가까웠다는 걸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죠. 이건 결코 운이 아닙니다. 라면이나 냉동김밥 같은 마트 식품부터 고급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한식이 이처럼 폭넓게 세계인의 주목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 우리 음식이 이미 세계 수준에 충분할 정도로 완성되어 있었던 것, 그것이 마침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